마지 하민고 민고 권류의 걸걸 서서로 주를기 여인임 신병리호 보인다리 보인다 들린다리 들린다 신통방통장신 만사해결 단신 에게 물어봐 원투 원투 피리 들고 트리퍼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살살살살살살살 유구걸 헤이헤이헤이 유구걸 살살살 유구걸 헤이헤이헤이 걸걸걸걸 살살살 두 마디가 더 길었네요. 아, 유구걸 때문에 예. 매주 이렇게 이제 열심히 우리 또 호리병신 네. 모시려고 네. 이렇게 또 주문을 외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잊혀졌어요? 네. 잘 나오지도 않아. 짱푸둥신 어느 순간? 짱푸둥. 그러니까요. 평소에 열심히 있어야지 계속 투덜투덜대니까 나오겠냐고요. 허이! 그나저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게 나왔어요. 명예전당. 명예전당. SNS, 네. 유튜브 그런 데나 뭐 조회수가 예. 가장 많았던 그 미스틱도 채널이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2,000명이래요. 어, 그래요? 예. 네. 많이 나가요. 방송을 여기서 예.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5위. 아 이거 제 연관 검색에 네. 동해물과 멸치죽빵 죽빵멸치가 떠 있어요. 저 이게 반응이 지금 오히려. 야 그게 낫겠다가 네.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또 우리 얼마 전에 또 1위 했어요. 기현이가 1위. 여기 나왔다면 기운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이제 그 장명소였었죠. 그렇죠. 우리 태어날 그 그치 아이 아이 이름, 이름. 뭐 이로빈 뭐 이만갑 뭐 해가지고. 이름 어떻게 졌나 네. 모르겠네. 로빈이 졌나. 3,2,1,5 기억나요. BJ 남친이 아, 네. 여자친구는 보지 말라 그러고 충격적이었어요. 아, 사실. 어. 네. 아니 남친 데리고 남친 얼굴 저기 뭐야 이거 가면 쓰고 한번 나오라고 그랬는데 또 뭐. 네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요거는 네. 이제 그 알겠지만 아, 입맛 좋은 아가씨. 입맛 좋은 아가씨. 아, 입맛이 아주 좋았는데 예. 약값만 10,000,000원을 막 써가지고 약도 살이 찌나 봐요. 아니 1위는 저 교도관 친구가 직업이 교도관인데 이미지랑 안 맞아요가 조회수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와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분들이 참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그래서 우리랑 얘기하고 좀 기분이라도 힐링이 네.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궁금해요. 누구예요? 고등학생 있잖아요. 자기 혼자 사귀는 줄 알고 나 걔가 계속 유심해. 걔는 나중에 집에 갈 때 여기다 뭐 방명록에 악담을 써놓고 갔다. 어? 가서 뭐 사 먹으라고 돈 복제도 안 받았더만.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사귄 게 아닌데.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또 손님을 받아보죠. 받아야지요. 아. 어떤 손님이 또 보살집 첫집 첫 손님으로 왔을지. 아. 자 첫 손님 들어오세요.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이런 내 사랑 받아주세요. 이런 내 사랑 간다. 간다. 정등님이 떠나간다. 왜 이렇게 우울하게 들어와? 아유, 이렇게 왜. 컨셉 잡고 들어오는 거야, 니네? 아, 아닙니다. 이게 뭐야? 얘, 저기, 얘, 저기 아니야? 얘 모델이지? 모델 거야. 모델까? 너도? 네. 니 둘이 베프냐? 중학생 때부터. 이제 같은 학교 다녔어? 네. 지금 나이가 한 30? 나이가 한 30? 22입니다. 어? 22살. 22? 네. 오늘 밝게 입고 다녀. 이거 의상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거 되게 중요해. 22이고 눈까지 답답하네. 어. 왜 가리는 거야? 눈이 작아서 가리는 거야? 아니, 이제 컨셉입니다. 근데 이게 남자는 이마를 까야 돼. 아. 그 미간을 항상 다듬어줘야 돼. 키가 어떻게 되니? 저는 되네. 188입니다. 어, 별로 안 크네? 네. 별로 안 크네? 네. 비슷하죠. 내 옆에 2m가 있는데. 너 한 90 되지, 솔직하게?
솔직히 살짝 낮췄지? 89입니다. 그래, 왜냐면 딱 보면 알거든. 아, 진짜요? 왜냐면 우리나라 농구선수 중에 제일 많은 키가 190이에요. 190이 제일 흔해. 흔하다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190이 제일 흔하다 그러니까. 왜 봤어? 얘기해봐. 얘네들 딱 보니까 이 모델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얘는 사랑이, 어. 얘는 연애인데, 연애지. 너 여자 때 연애 때문에 왔지. 탈모 때문에 왔습니다. 탈모 때문에 왔습니다. 탈모? 탈모는 괜찮다. 탈북보단 낫지. 탈북하는 것보단 낫지. 22살인데 탈모가 왔어? 네. 어디가 탈모야? 봐봐. 숨 많은데? M자구나. 아. 그러면 3자가 다행이지. 또 여기가 펴지면 BV 한다 그래야 돼.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여기 펴지면. 그잖아. 3자는 나름대로 중후한 맛이 있지 않나? 외국 모델들 보면 그렇지. 이게 이제 3자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들어가다가 아, 일로 아예 다 가다가 이게 싹 날아가니까. 아, 그게 그럼. 시초예요. 야, 그렇구나. 야,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너 지금 이제 내 그 친한형 중에 너처럼 M자가 온 사람이 있어요. 라고 있어. 내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 약을 가서 병원 가서 처방 받아서 먹으면 이거 엄청 비싸요. 더 이상은 안 빠져. 그 형도 딱 거기서 멈췄어.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지. 부작용이 있어. 되게 피곤하고. 100명 중에 3명한테 발기부전이 좀 와. 아니 근데 왜냐면 지금부터 관리 안 하잖아. 그럼 다 빠지면 늦어. 그쵸. 근데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지 얻는 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이게 두 달째 먹고. 어? 두 달째 먹고. 어? 아, 이거 먹고 있어, 이거? 네, 아, 그래? 어때? 지금 빠져 안 빠져?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아, 그래도 빠져? 의사 선생님도 한두 달 먹는 걸로는 잘. 아, 더 가야 돼. 맞아. 그 형도 지금 뭐 몇십 년째 먹고 있어. 그럼 안전히 부전이겠네요, 안전히 그 형. 아, 유전이지. 아버지 영향 많이 받아. 아니요. 아, 아니네. 근데 그게 분명히 얘기했지만 100명에 3명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3명 안에 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껴도 괜찮지. 뭐 그렇게 막 쓸데도 없잖아. 그렇게 크게. 그지? 어, 그거는 그렇습니다. 어. 너는 뭐야, 고민이? 뭐야? 앞이 잘 안 보이니? 아, 네, 앞에서. 이 친구는 이제 후퇴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전진을 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어? 야, 너는 머리가 왜 앞으로 나오니? 어? 처음 봤어, 형, 태어나서. 아, 진짜요? 이게 어? 제가 2년 동안 아침마다 이제 매일 면도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 머리가 있는 거야? 그걸 면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마에 반이 머리가 나오겠네. 이마가 좁아 보이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랑한. 내한테는 자랑처럼 들린다, 야. 야, 여기 떠서 애한테 줘. 어, 맞잖아요. 여기 떠서 주는 거. 아니, 그, 어. 떠서 줘, 좀 이시. 야, 얘는 어떻게, 여기에 나, 여기. 너는, 어, 여기 야, 박치기 하는 데나. 지선아. 특이하네, 얘는. 진짜로. 너는 그거 레이저로 완전히 그, 아예. 저거 하는 거 있을 텐데? 아, 있긴 한데. 제모 하는 거? 학생이라 이제 제가 가격대나 네, 가격대나. 너는 정말 간단해. 너는 네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레이저를 받으면 그거는 제모가 돼. 안에까지. 그래서 제모를 하면 나질 않아. 너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얘가 문제인데. 머리가 기니까 전혀 그런 문제에 고민일 거란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여기 탈모가 참 고민이에요, 사실.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뭐 우리 정도 나이 된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얘 아직 지금 22살밖에 안 되는데 이게 탈모가 얼마나 고민이야. 이거 자주 두드겨주고 이렇게. 맞지? 빗으로 되게 좋아. 자주 두드겨줘야 돼 이렇게. 그거 그러고 늘 그 두피랑 이런 거 깨끗하게 하고 그 관리를 해야 돼. 계속 그냥 가만두면 계속 빠져. 야, 근데 너처럼 잘생기고 좀 머리 좀 빠지면 어때?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그럼. 깃발 좀이나 한번 봐줘. 얘네 어떻게 될지. 탈모의 미래를 맞춰줘라. 그거 잡고? 자.
엥? 이게 뭐야? 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얘 곧 가겠는데? 얘 곧 가겠는데? 이거 다 벗겨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한 가닥 남는다는 얘기 아니야? 한 가닥 남는다는 얘기 아니야? 큰 고민이 아니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빠지는 건 아, 빠지는 거니까 의심하지 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다 날아가기로 돼 있어. 우리 내가 얘기... 돼서 나를 거야. 야 탈모 말고 뭐 다른 거 없어? 고민이? 제가 비혼주의거든요. 잘했어. 그래 혼자 살아. 야 그게 무슨 고민이야? 아, 네 성격이고 네 왜 고민이야? 거지. 우린 널 존중해. 네. 존중해. 비혼주의라는 게 고민이 아니라 그 비혼주의인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결혼 문제로 대해서 애들끼리 얘기를 할 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겠죠? 왜 거기 네가 껴가지고 나는 비혼주의래만 해. 너 혼자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어. 너는 당분간 탈모 얘기만 하고 다녀. 비혼 이런 거 하지 마. 아니 느닷없이 네가 거기서 왜 껴가지고 뭐 나는 결혼 안 할 거네 그거는. 너 근데 왜 비혼주의야?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느꼈고. 왜 어떻게 느꼈어? 제가 별로. 아버지가 이제 엄마한테 하는 모습들. 엄마 어머니한테 하시는 모습과 저희한테 하시는 모습이. 네. 어떻게 하셨어? 어머니한테 하시는 모습과 저희한테 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하셨어 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는 당연한 거야. 되게. 저는 그걸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얘를 잘해줘도 아버지가 잘해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히려 또 결혼해서 나도 그걸 베풀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야 특이하네. 그럼 애만 없이 결혼만 하면 되잖아. 그럼 각시를 저만큼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너는 그럼 가만히 있어. 너 여자친구 아예 없어? 아니요. 전 여자친구가 비혼주의여가지고 이제 나도 비혼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딱 결심하게 된 게 걔는 너한테 있어. 비혼주의만 전파하고 널 떠났지. 떠난 거야? 그렇게 시집간다 그럴까 좀 있으면? 왜 헤어진 거야? 왜 헤어진 거야? 그냥 의견이 안 맞아서. 뭔 의견? 다른 사소한 의견들. 비혼주의는 잘 맞았죠. 그건 표절 안 먹고 제가 저 프로 그거 먹는다면서요. 그쪽 입장이 아주 난처할 수도 있죠. 너도 부작용 중에 한 명이니? 그걸 뭐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근데 너는 전 여친이 비혼주의를 너한테 주입을 시키고 걔는 이제 떠난 거 아니야? 아니, 주입은 뭐? 시켜주신 않았어요. 그럼 뭐야? 비혼주의라고 하셔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누구? 연상 만났니? 네. 연상 만났어요. 23살이십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깍듯해? 선생님이었어? 남이니까. 존칭은. 어 잘했다. 얘가 행복 속에서 자란 아이네. 교육도 제대로 받고. 너 부모님도 알아? 이거 결혼 안 한다고 얘기했어? 네. 그랬더니 뭘 하셔?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네 부모님은 지금 무슨 얘긴지 알아? 내가 네 부모님이 이런 거야. 그냥 네가 해봐. 아빠 난 결혼 안 할 거야 뭐. 아빠로 해요. 아빠랑. 아빠. 나 결혼 안 할래. 그래 하지 마. 당신이 학생이다. 잘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야. 아빠, 저 판사 될 거야랑 똑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 아빠, 그냥 이거 해.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임마. 그냥 그거야. 왜냐? 정확해. 아유, 저도 잘 정확해요. 어차피, 그래, 그런 거야. 어차피 22살이니까 네가 32살이 되고 42살이 되면 네가 어떻게 변할지 아빠는 이미 다 알고 그래. 있기 때문에 건물이 파뿌리 되겠다고 직장에서 맹세하고 다짐했던 사람들 만났다가 헤어지는 시대야. 뭐 그런 와. 뭐 그런
갑자기 그 다음에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두고 살지 말라고.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야 이제. 그래. 뭐든지 자기 주장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면 서로가 뭐 맞으면 언제든지 그런 건데. 미리 얘기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그런 우를 범하진 마. 뭐 시원시원하지 않냐? 아 시원시원. 뭐 다른 뭐 특별한 거 없지? 네. 그럼. 야 대현아, 지재선아, 이왕이면 좀 모델 관계자분들 보는 분들 많으니까 어깨로 나. 모델로 나가봐봐. 자, 원 투 바바바바바바. 이거부터 문을 열어. 바바바바. 잘가. 잘가. 아, 잘 먹어. 네. 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탈모로 고민하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 요즘에는 그 젊은 애들이 자기만의 사상들이 너무 많아졌어. 네, 우리 진짜 어렸을 땐 오늘 저녁은 뭐 먹지인데. 비혼주의 아니지 않았어? 나? 절대 아니죠. 서부사님은 비혼주의 아니죠. 비혼주의자가 결혼을 한번 한 비혼주의자가 어디 있어? 아니 이제 하고 났는데 아 난 비혼주의자인가? 아니야. 절대? 절대 아닌 것 같아. 다운이 형 가우스이. 아,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아. 아, 저희가 작년에 결혼했어요. 바로 시작하는구나. 우리는 알지. 알구나. 아, 우리는 TV를 안 보는데 우리는 만살다꽤 틀고 있으니까. 제자를 선녀 보살. 그다음 전무 쌈민 건칭추. 그다음 동자 보살. 동자 보살 맞죠? 전무 또 이러. 이름이 함씨지? 우리 어렸을 때 여기는 진씨고. 몇 살이에요? 누구? 남편. 나이 이런 건 우리가 좀 약한데 지금만 뭐야? 25, 26? 네. 26. 근데 더 어려 보이던데. 완전 동안이네. 아, 내가 머리 염색을 검은색으로 하지 말라 했는데 더 어려 보이. 근데 아이돌 완전히 그냥 얼굴 페이스에서. 아니, 우리 19살? 18살? 예, 18살. 아니, 뭐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네. 여덟이 딱 궁합도 안 보는 나이고. 아니 그 저기 마크롱. 맥카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마크롱 대통령도 본인 학교 다닐 때 여자 선생님이랑 결혼했어요. 잘하셨네 또. 그래가지고 자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야.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렇죠. 이제 아기 태어나면서 이제 우리 아기 있는 거 아시죠? 아 아기 낳지 얼마 전에. 아들 딸이에요. 누구? 아들이잖아. 둘째가 아들이라고. 둘째가. 아, 둘째. 첫째는 딸이고 아. 둘째가 아들이 맞아. 와, 여기 둘 이상 날 거 아니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속세랑 인연을 끊어. 우리는 다 끊었어. 그리고 미래를 몰라. 말하지 현재를 얘기하지 않아. 몰라. 그 미래였구나. 아니 근데 지금 진짜 고민이 뭐야? 지금 요즘에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아기도 낳고 방송도 많이 하고. 원아, 지금 이거월 어떤 50만. 돈 50만 원. 50만 원. 그리고 想 더 이点点. 아 용돈이 한 달에 50만 원. 아니 현찰은 50이지만 또 카드 있을 거 아니야. 그 카드 네. 50만 원 넣어준 거예요. 아 카드에다가. 네 카드. 그 50. 50만. 와. 50은 너무 작다. 저번 달에 70 썼잖아 자기야. 너 얼마나 아니 70이 문제 아니라 진화가 거기서 엄청 부자라며 중국에서. 그렇죠. 어?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도 중국에서 펑펑 자기 쓰고 싶은 만큼 썼던 사람 아니야. 제가 원하게. 첫날부터 그 생각. 첫날에 저한테 글쎄 한 너 이 얘기 400짜리 반지를 끼워주는 거야 나한테. 첫날? 독하니.
어? 첫날? 명품 반지를 나한테 끼워주는 거야. 첫날 맞는 날. 본날. 본날. 미리 그거는 반지는 늘 갖고 다니는 거야. 아니 지가 반지를 한 4, 5개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 거를. 어, 그걸 빼더니 나한테 주더라고요. 안 그래서 돼, 안 내가 준비돼 있는 남자네. 그래서 내가 늘.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누구 만나면 약간, 누구 만나면 하나씩 끼워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날 어허 요 오호라 이것 봐라 내가 오호라 이것 봐라 내가 오호라 이거 오호라 빼봐. 팔찌 팔찌 빼봐라 팔찌. 팔찌 팔찌 빼라 팔찌. 되게 쉽게. 민아, 我给他他应该也带不了. 아니야 아니야 우리 팔면 되지. 껴보는 거야. 껴보는 거지. 돈 돈 돈 여기 페이 페이 동생 동생. 그럼 우리가 이건 방송에 안 나가고 임대료 지금 공장 임대료 한 달 얼마 나와? 이거 안 나갈게 방송. 아니 그걸 우리가 들어야지 얘기를. 엄청 많이 나오지. 얼마야? 와. 밖에 못 버는데 50이나 쓴다고? 30으로 줄여. 뭐 할 건데 그 50만 원 뭐가 왜 더 필요한지 얘기 좀 해줘요. 坐车, 吃饭, 没有了。对，就是平时呢。 我比较喜欢吃就比较贵一点的然后자기는 비싼 음식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거 고치라고 그랬지. 잠깐만 나는 50은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야? 아 쓸데는 뭐 있어요? 집에 아니, 다 밥 있는데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맨날 같이 다니는 건 아니잖아. 친구도 만나고 밥도 좀 뭐 아니 가고. 나가긴 매일 나가요. 여기 근처에 학원 다녀 한국학원. 이 친구 중국에서 저 재벌이라고 소문나고 지금 방송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아는데 그럼 얘가 같이 학원 다니면서 밥 먹으러 가가지고 김밥국에 가가지고 한 3, 4만원 나왔어. 근데 거기서 더치페이 얘가 그거 하고 있는 것도 웃기잖아. 얘 테레비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 아니 근데 한국에 와서 처음 이 더치페이를 해보고 그날 신기해가지고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이거 되게 재밌다고 한국은. 아니 그거는 네 생각이고 얘도 얘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지. 근데 너 50만 원만 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안 돼, 나가야 되겠다. 안 돼. 잘못 준 거 같다. 야, 한 달에 한 5천씩 줘. 무슨 말이야 지금. 5천씩 줘. 무슨 말이야 지금, 장난해. 시원시원하게 얘. 오, 야, 나 50은 너무 이건 안 돼. 아니, 그리고 얘 옷 사줘? 안 사주지. 그럼 얘가 옷도 얘 돈으로 사야 돼? 50만 원으로?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공장이 의류 공장이어서 거기서 갖다 입어도 돼요 사실. 너 옷은 네 옷은 다 사지. 너 여기. 넌 네가 다 사고. 아니. 어? 저는 필요할 때 사고. 넌 얼마 쓰냐 한 달에? 저요? 저요? 저도 얼마 안 써요. 얼마 쓰지? 저 얼마 안 써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 얼마 써? 저 카드 값이 정말 슈퍼마켓이랑 다 합쳐서 나오는 게 한 110 얼마 얼마 안 쓰지? 여긴 살림을 하잖아. 옷 살 거 아니야? 아니 옷은 거의 안 사지. 근데 3번 사면 얼마야? 비쌀 거 아니야? 아니 안 산다. 비싸잖아. 싼 건 안 입을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취소예요. 아니 얘 50밖에 안 준다니까 안 닦고 50이면 그래. 많지. 많지. 너 남의 일이라고 말하고 안 해. 아니 얼마를 입어야 되지? 너 얼마 써? 나 안 써. 난 아예 안 써. 네가 다 사주잖아. 난 안 쓴다고. 너 네 와이프가 50 주면 이거 아주 집 나갈 놈이야. 와이프는 많이 써도 되는데 난 안 써도 돼. 남편은 아내는 써도 돼. 그 매개 화도 하자. 오빠 한 달에 얼마 쓰니? 나는 안 써. 매매매 없어. 아니 근데 50만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뭘 악착같이 모아야겠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 입장은 뭐냐면 이게 1년 살고 2년 살 거면 알아들으시겠죠? 잠깐 살 거면 잠깐 살고 헤어질 거면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는 평생 같이 살 건데 아니, 그러면은 계산이 옷이 커. 10년, 20년, 30년 버젯이 너무 크잖아요. 아니 그래도 잠깐 살 거면 그래도 돼요. 그리고 잠깐 살 거면 그래도 돼요. 그리고 중국에 맞아요. 맞들렸구만. 아니 그리고 지금 자기가 버는 또 여기 출연료도 있잖아. 여기 나와서 버는 출연료도.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안 돼요. 왜? 왜냐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맞아, 돈은 벌 수 없다고 내가 얘기하고 맞아, 아내가 다 관리해야 아니 돼. 무슨 왜 그런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외국인은 뭐 출연을 안 준다. 그게 우리 약속했어요. 결혼하기 왜? 전에 이미 남편이 약속했어요. 결혼하면 모든 권한을 나한테 넘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넘겼지. 이미 다
你结婚之前跟我约了没有？你一号赚钱都是给我，你说了没有？OK， 아니야 중국에서 시원시원하게 퐁퐁 쓰고 지금 먹고 싶은 거 되지, 아니 그치. 먹고 싶은 거 하다가 갑자기 너 따라가지고 한국 왔는데 한 달에 50주면 아 얘도 짜증나지. 아니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你这么长相啊？为什么我结婚这么像啊？五十万求到的时候，为什么我结婚这样像啊？啊，为什么？我为什么要结婚呢？结婚跟我平时的那种生活不一样嘛，所以结婚了嘛。所以呢？所以什么？五十万求到的时候，感觉怎么样？네 입장대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란 말이야. 듣고 있어, 진짜. 네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통역을 하라고. 五十万求到的时候，你的感觉是想怕、后悔啊？你为什么结婚啊？后悔吗？五十万，真的，对我来说就有点少。所以你结婚后悔了没有？ 혼내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혼을 내니 왜 이렇게 애를 혼내? 아니 근데 선생님이야 뭐야? 아니, 애를 통역을 하면서 자꾸 혼을 내. 얼마 원하냐? 얼마 원하는데? 100만. 뭐? 뭐라고? 아, 不是, 10만, 10만. 아, 不是. 100만 원 안 돼. 100만 원. 200! 200. 최고야. 근데 200은 자, 너도 야, 이런 기회에 조금씩 올려가야지. 조금씩 올려가. 야, 50 받는 놈이 갑자기 200 달라고 그러면 주니? 아니, 100만 원 달래, 100만 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숨쉴 공간은 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안 그러면 진짜 지쳐. 맞아요, 얘는 맞아요. 물도 설 여기 좀 낯선 이 땅에 와가지고 고민 아직 얘기 안 한 거. 와이프 때문에 있는데 어? 저 고민 아직도 얘기 안 했대요. 뭐 고민 또 있어? 네. 이게 고민 아니야? 이걸 50만 원을 몇 시간 얘기할 건데 뭔데? 알아서 뭐야? 부부가 알아서 올리라 그래. 고민이 그냥. 뭐야? 고민이 뭔데? 진짜 고민은 他经常会说我很多，就是经常会说我这个我。 제가 처음에 북경에 도착을 해서 좀 불안하잖아요. 처음에 외국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점을 봤어요. 점을 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식운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넷을 낳아서 동서남북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애들을 방패 삼아서 안 좋은 기운을 그러면 저한테 쭉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조금 건강해. 건강해? 건강해 좀 지장을 받을 수도 있지. 소원이 건강해. 근데 그분 말씀은 더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건강, 날수록 건강이 더 좋아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돈 버는 사람이? 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앞으로 한 명 정도 네. 더 낳고 이러는 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아이, 그거는 욕심이 안 돼. 우리는 최소 셋을 낳기 나 또 근데 낳을 수 있으면 낳고 낳을 수 있으면 낳고 본인도 지금 낳는 거에 거부감이 없잖아. 낳고 싶다며. 지금 딸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들을 갖고 싶죠.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이제 딸이 갖고 싶은데 아들은 몇 명 아들을 어떻게 낳아? 남편 아 그리고 왜냐면 다음 둘째도 딸이야. 뭐? 아, 둘째 100% 딸이야. 아. 이 남자의 간상이엔 딸이 많아. 집안에 아들 별로 없을걸? 아니 위에 딸이 셋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아들이 없는 간상이야. 누나가 셋이야. 아니 봐봐. 그거 내가 7년 기다릴 수 있어. 정확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 여기는 아들이 있어 간상에. 응. 남편이야. 아들 그게 없다고. 이거는 아들을 낳고 싶다 이 얘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우리의 아니 뭐 있을까? 아니 요하시다고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합방이랑 뭐 있을까? 솔루션을 줄 테니까 기다려봐. 네, 네. 좀 너도 좀 들어. 뭘 말하기 전에 자꾸 답을 안 준다고 답을 얘기를 하자. 야 이게 아들을 낳고 싶어서 아들이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보다 그 더 위에 있는 하늘에. 뭐 뜻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몰라. 근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요? 합방을 언제 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네. 합방을 언제 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네. 매일 해. 매일 하라고? 매일 해서 매일 해. 매일 합방을 매일 하는 거야. 매일 합방하고. 그래서 둘째를 낳아봤는데 네. 딸이야. 네. 또 그럼 또 매일 합방해. 또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구름에서든지 비는 내리게 되겠다 이제.
어? 이게 무슨 정리예요? 아니, 매일 해, 매일. 매일. 에브리데이. 야,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냥 매일 해, 매일. 그럼. 매일. 아, 근데 지금은 알았대. 애기 하지 말아. 애기 난 지 3개월 됐으니까.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1년이요. 1년? 예. 네. 그 사귄 것까지 합하면 1년 6개월. 1년 6개월. 얼마 안 되네. 지금 완전히 지금까지는 뭐. 예, 지금은 거의 뭐 소식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우린 뭐 우리는 속사랑이 결혼을 이제 끊었고.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금 또 뭐 마땅히 돈도 안 주지 할 것도 없지 뭐 뭐해 얘가 집에서 생각 온 자 맞대잖아 그거 행복하지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것도 다 그런 거라지 아니 저희 사랑이 되게 사랑을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 느껴져도 너를 만약에 오래 소원해지면은 네. 이상해지는 거지 그럼 서로 이해해 줘 중요한 건 자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야 아들 딸 말고 내가 임신을 해서 건강한 애를 낳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얘가 아들 막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니까 잘할 거야 우리가 무슨 고민 해결도 안 되고 잘 살 거라고 100% 다 맞춘다면서 왔는데 아니야 우리가 얘기한 건 다 맞을 거야 맞는 거야 아 다 맞아요?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건 다 맞아 그러니까 서로 존중만 하고 서로 다 이해하고 그러면 네. 앞으로 그 애들 지금 계획대로 네. 아들을 낳을지 안 낳을지 이걸로 한번 네. 점을 쳐봐 치치치 따이 어지 손 잡고 둘이 손 잡고 아무리 해도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야. 나리 나쁜 거. 절이야. 절. 뭐예요? 아이들 싹 세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껴도. 너무 자주 합방은 하지 말아라. 아들은 모았다가 너무 자주. 네 알겠습니다. 잦은 합방은 오히려 아들 낳는 데는 이제 너무 잦은 합방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진아가 건강해도 와이프 입장도 생각해줘야 돼. 와이프 좀 자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와이프가 또 이제 중년이고 그러니까. 너무 화이팅이 넘쳐서 남편이. 화이팅이 너무 넘쳐. 화이팅 넘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뛰어넘은 커플이에요. 진짜 국경도 뛰어넘고 나이 차이도 다 뛰어넘고. 그러니까 서로 존중만 하고 서로 다 이해하고 이래서 살면 그러면은 100년 해로 해. 그 나 고민 또 있는데. 뭐 이렇게 많아 고민. 하루 하나씩밖에 안 해 머리 아파. 뭔데? 뭔데? 제가 수술 많이 해 보여요? 얼굴? 수술 많이 해 보여요? 얼굴? 잘 모르겠어. 원래 옛날에 중국 가기 전에도 원래 얼굴 그러잖아. 원래 얼굴 이러죠. 근데 요즘에 제가 자꾸 나 TV에 나오면 자꾸 저한테 성형했다고. 했다래. 쉽게 가. 쉽게 가. 했다 그러고. 했다래. 제가 하는 게 뭐 있냐면 정말 여기 약간 짝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톡스를 살짝 놓으면 여기다 살짝 정말 이만큼 놓으면 이게 평균이 맞춰지는 건 있어요. 그럼 영상을 찍어 여기 맞는 거를. 그래. 셀프 영상을 찍어서 보여줘. 아니 그 답답하면 보여줘야지 뭘 그거를 그래. 아니 그냥 이런 거.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말 신개념이지. 아 제가 얼굴이 그렇게 조금 이상했나요? 저 보톡스 코끝에 맞았습니다. 하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럴 거야. 아무 답을 못해. 그 상담한 내용까지 써. 유쾌하게 넘길 수 있잖아. 그거 즐겨보면 예뻐서 그런 건데 그걸 뭘 그거 신경 써 그래. 유쾌하게. 자. 복채네 이제. 복채야? 야 오늘은 연예인도 왔으니까 좀 많이 좀 주고 가라. 많이 좀 많이. 주고 싶은 만큼만 줘. 한 100만 원 줘. 我给你吧. 유파 맞았어? 네. 어딨어? 그렇지. 걔가 원. 돈이 없대잖아 돈. 돈 없어요 전. 16개월. 얘 진짜 비싼 건 얘 진짜 장난 아니네. 별걸 다 꼬물칠 걸 꼬물쳐라 너도. 꼬물 야 이거 뭐 세계적으로 다 꼬물치는구나. 야 웬만하면 다 주는데 또 만 원만 주네 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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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중국. 뭐 누가 나. 중국 야 중국 사람한테도 캐시백. 자 두 분 앞으로 100년 애로하고 네. 행복하게 평생 잘. 다시 다른 방송에서 봐요. 야 둘째 딸일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마음 편하게 있어. 둘째 딸이야. 아, 행복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매일 노력 할게요. 할게요. 매일 노력할게요.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오케이. 또 다시 올 수 있을까? 야, 운동 커플이네 여기는. 약간 그 헬스 트레이너 뭐라 그러지? 그 헬스. 야, 너는 지금 저기 갔다 야. 제독이 닮았네. 어, 제독이 닮았네. 잘생긴 제독이다 너. 누나지요? 누나지? 너 남매 아니야? 아닌가? 커플이야? 원장 학원생? 커플이지? 커플이지? 남매예요. 맞죠? 내 왜? 남매예요. 맞죠? 내 왜? 왜 아니 한 번에 맞췄는데 딱 봐도 남매였어 진짜로. 어. 너 서른이지? 네? 아니야? 많이 봐도? 몇 살이야? 얘는 지금 19 아니면 20이고 넌. 어, 대박. 그치? 고3이나 되고 내가 다 맞히는데 못한다니까. 몇 살이야? 많아야 넷? 고3이야? 어, 맞지, 넷? 네, 네. 맞잖아, 이거 다 맞춘 게 아니니까. 남배 나이 다 맞히는데 뭘 의심을 해. 자, 됐어. 미안해. 저는 진짜 너무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20살. 야, 오늘 20초반으로 가자.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까먹어. 오늘 그냥 화장이. 화장의 메이크업이 좀 뭐 근데 진짜 성공하신 분 같으세요. 아, 그래요? 진하게, 좀 진하게 하고 와가지고 뭔가 좀 성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해하세요. 네. 필라테스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그 헬스? 헬스 트레이너? 어, 헬스 트레이너 말 헬스는 말하는지? 또 아니지? 뭐예요? 뭐예요 전문? 요가? 아 저는 럭비 협회에서 럭비 선수들 트레이닝을 어? 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저기...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저기 어디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저기야. 예정화. 아 예정화. 아, 정화는 내가 알고요. 트레이너. 정화는 저기 저기 형님. 그래. 깡패 깡패형이란다. 동근 형 아니 동석이 동근 형님. 아름우석 씨 지금 사귀고 있는 네. 럭비 트레이너를 한다고. 정화 씨는 네, 스트레칭해 주고. 재활 전공이요. 재활 전공. 네 진짜. 재활 전공이어서. 대학 럭비팀은 제가 체력 코칭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수술 후에 재활도 하고 럭비 제가 시합 때 아시아 시합에 네. 제가 메인으로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의료로 그래서 쓰러지면 네, 의료로 인기 좋겠네요 아주. 어, 최고죠. 그렇구나. 솔직히 선수분들한테 전화번호 대시받은 적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 그게 고민이지. 이래야 되는데 남자들이 하도 대시해가지고 너 누나한테 저기 번호 알려달라고 동네 형들이 많이 그런 거 있었어 없어 살면서? 아 딱히 없지. 네. 그렇지. 저희 일단 친구가 없고. 너 뭐 하니? 너 그냥 고등학생이야? 전혀? 아이돌 준비하니? 아 아니요 아니요. 뭐해 넌? 전 미술. 오 잘생겼다 니는 건데. 노래 잘하니? 옷은 왜 이렇게 입고 온 거야? 아 노래 잘하니? 옷은 왜 이렇게 입고 온 거야? 아 누나랑 운동 하고 왔어? 복근이지 너? 아니요 저 복부에 복근이 안 생겨요. 그 아버지 간이식 해드려가지고 일로와. 그래서 수술 때문에 복근이 안 생겨요. 어우 잘했다. 잘했어. 네. 아 훌륭하네. 잘해. 이야. 어 멋진데? 뭐 당연한 거야 사실. 당연한 거. 자식으로서 그게 멋지다. 네 효자다. 감사합니다. 소영이 네. 고민이 뭐야?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학교에서도 제가 항상 1등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딱 봤을 때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1등하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얘는 운동만 했구나 한다고? 네, 운동만 했구나 아니면 그냥 노는 거 좋아한다. 뭐 양아치다. 막 좀 얘기하자. 네. 화려한 외모 때문에 너의 실력이 가린다 이런 얘기 아니야. 네. 그래서 난 너무 예쁘다. 아니야. 그래서 난 너무 예쁘다. 아니야. 뭐야 이게. 난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양아치다 그런다. 너의 이런 고민을 한 방에 없애줄게, 내가. 얘네 전문가 아니야? 나 살면서 트레이너로 내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뵙겠어? 우리나라... 그거 소개시켜주게요? 아니, 학교 졸업해서 이거 더 쌓고 여자팀에 가. 끝, 가. 여자팀이 뭐야? 여자 럭비팀이요? 아니, 여자 농구팀이든 뭐 여자 축구팀이든 여자팀에 트레이너로 가면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고민은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안 그래.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한다고. 남자들이 많으니까 소문이 무서운 거야.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너한테 그 생각을 하지. 올 여자만 있는데 가 있어. 아, 근데 제가 여자 팀, 남자 팀 저는 일단은 처음에 시작 단계가 이미 협회에서 국제 시합은 제가 들어가고 있고 하고 있는데 거기 응급 의료진들이랑 닥터 분들을 제가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를 보고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저의 말 무시하고. 그러면 럭비 팀 뭐 하면서 뭐 오해받고 네. 그런 적도 있어? 네. 지갑에 손댔어? 네? 무슨 오해를 받아? 럭비팀 할 때도 처음에 제가 갑자기 남성 선수분들이나 트레이너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별로 제가 뭔가 역할을 할 거라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직까지는 그냥 인식이 쟤는 그냥 물나르고 그냥 아 그냥 그런 느낌? 예전에 슬램덩크 보면은 소연이 같은 느낌이지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그지 예쁘장한 친구가 농구장 와가지고 근데 자기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인식이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이제 아직 학생이라서 그래. 학생이잖아. 현역 네, 학생이잖아. 그쵸. 근데 사실 외모 때문도 있겠지만 아직 신분이 아직 현역 학생이니까 그러면 완벽한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졸업하고 본인 커리어를 쌓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고 지금은 그 커리어를 쌓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소문이 나잖아? 그런 얘기는 싹 없어져. 아직 학생이라서 그래. 제가 피트니스 모델도 하고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처음엔 이제 선수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아무래도 약하게 보일까 봐 뒤지지 않으려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져서 막 모델 일도 하고 운동을 매일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근데 운동할 때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야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근육 결과 근육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잘 되고 그래서 저는 헬스장에서 그냥 브라탑이랑 레깅스를 많이 주로 입어요. 주로 그렇게 입지 않나요? 네, 주로 그렇게 입는데 뭐 제 관종이야? 뭐 왜 뭐 저렇게 자기가 못생겨서 그런 거 못생겨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가 못생겨서 그래 너보다 못생겨서 그러고 남자애들은 아유 여자친구 되고 싶은데 못 제가 소유가 안 되니까 라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근데 저는 운동할 때 신경 안 쓰거든요. 제 근육 보기 바빠서. 입는 거 아니야? 그래, 뭐 수근수근 거려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긴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뭐 남자랑 뭐 잠자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뭐 남자랑 뭐 잠자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아 진짜로? 설명해주지 그랬어. 설명해주지 그랬어. 아는 만큼 설명해주면 되지. 너한테 물어봤으니까 네가 또 답을 주면 되고. 어느 정도 있고 하는데 그걸 좀 보여줘봐. 우리 그걸 봐야지 뭐 어느 정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동생이 봤을 땐 멋있지 누나? 네 멋있죠. 멋있지. 이렇게 입고 한다고? 다 레깅스지 이렇게 입고 하잖아. 그럼 이런 거 입잖아. 운동할 때 입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근데 뒤에서 되게 뭐라 그래요. 저도 들었었어요. 방송에서도 이러고 나오셔서 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나도 저렇게 좀 가꾸고 싶은데 쟤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뭐, 즐기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 뭐 그치 않아 잘났으니까 그런 얘기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무슨 불법 옷을 착용했거나 입어서는 안 될 옷을 튀기 위해서 무슨 치마를 입고 한다든가 뭐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세상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러 갔어요. 한강 고수 부지에서 달리기를 하러 갔는데 아주 딱 붙는 브라탑만 입고 레깅스만 입고 뛰면 여기는 그러면 야, 저 사람 뭐야 하고 보게 돼. 다양한 세대가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어쩔 수 없어. 없죠. 근데 그 사람을 뭐 애써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러니까 저 긍정적인 부분은 와, 저분 진짜 관리 잘하셨다. 멋있다. 멋있다. 우리가 보면 멋있다라고 생각하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반대로 사람들만 여자가 저거 피려고 저렇게 다 내놓고 다니고 저거 있어. 이해 못하는 분들은 그쵸.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체육관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는 그런 얘기가 듣기 싫으면 농구복 바지 같은 거 입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그거 입으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또 그거 입으면 그거 입었다 뭐라 해. 저 같은 매일 와서 운동하는데 치마 입고 저거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도 아직 학생이고 젊고 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게 화가 나고 이럴 모양인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소영이가 그 옷 입는 건 소영이 자유고. 그렇죠. 야, 쟤는 뭐 여기서 이런 걸 입었어라고 하는 것도 또 그 사람들 자유야. 관장님이 옷 갈아입으래? 어. 아니잖아. 에이. 그러면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지. 그렇지. 물론 잘못되고 무례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 왜냐 어깨 운동할 때는 제 어깨가 되게 어깨만 치신 거 있고. 오픈 숄더 있잖아요. 네. 오픈 숄더. 맞춰줘. 광고 뚫어. 브러저를 수도 있고. 뭐 갈아입어 그냥. 당분간. 네, 그냥 그래서 뭐 좀 요새는 그냥. 요즘에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 맞아, 맞아. 통으로 해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 그지? 들릴 듯 말 듯한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소수의 의견에 네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살 필요 없어. 그래. 이제 젊으니까. 이 책이 하라는 대로 해. 네. 다 보지 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잘 알고 있다. 옷을 지금 뭐 이렇게 입던 뭐 어떤 반응이 올지 네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것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도 네가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은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여자 트레이너들이 많아졌고 여자 트레이너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뭐 이렇게 본인 소신 갖고 이렇게 하니까 유명한 사람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누나 저 잘 챙겨서 저거 하겠습니다. 그래, 누나 우리 가족처럼 잘 하고 그래. 누나는 알아서 잘 살 것 같아. 자. 그래 잘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래. 파이팅!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런 친구는 항상 제가 잘못된 거 아닌데 평상복으로도 레깅스를 입고 다니니까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 만족인데 자기 만족. 그럼 자기 만족이지. 맞아? 자, 진짜 살면서 다양한 고민이 많다. 살다 살다 트레이너. 우리 뭐야 고민소예요? 보살집이에요. 나는 나이랑 다 맞췄다. 그죠? 와. 얘기해주시니까 또 한 번 더 되새기면 되겠고 둘 다 적절히 섞어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장훈님께서 얘기해주신 게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누나의 그 화려한 모습들만 보고 그런 화려한 모습 속에는 반대의 이면이 존재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럭비 트레이너로 나온 안소영입니다. 정말로 큰 거물이 돼서 찾아오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등학생이니? 저희 21살입니다. 오, 동안이네. 아, 감사합니다. 뭐야? 여자친구 선물 산 거야? 아, 제 옷. 옷을 그 캐릭터 그거 산 거야? 네. 적게 사는구나. 대학생이야? 저는 대학생이고 얘는 학교. 학교 때려쳤어? 네. 아니, 뭔 소리야. 더 큰 길을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고등학교 때? 네? 아니. 그냥 대학 안 가고 군대 먼저 가려고요. 잘했어. 너 고민이 뭐야 근데? 니네 뭐 연애? 아, 저 연애보다 이 친구가 고민이에요. 왜? 아니, 친구랑 같이 다니기 너무 쪽팔려가지고. 왜 뭐 하는데 얘가? 이 친구가 오타쿠예요. 무슨 오타쿠야? 일본 애니를 너무 좋아해요. 아, 아 복잡하네 맞나. 아니 저는 아무렇지 않다 생각한 거 아니야? 니코니코니 뭐 이거지? 아, 맨날 안녕 하사이법. 안녕 하사이법. 안녕 하사이법. 안녕 하사이법. 안녕 하사이법. 아예 좀 웃겨주려고 맨날 삭막하니까 애들 얼굴이. 네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뭔데? 아, 저 데스노트랑 그런 거 좋아해요. 재밌네. 데스노트가 문제가 아니잖아. 얘가 아이. 좋아하는 거는 무슨 여자. 예, 맞아요. 그거잖아. 아, 그거는 보컬로이드 말고. 그건 만화가 아니라 보컬로이드고. 보컬로이드가 뭐야? 하츠네 미쿠라고 있어요. 하츠네 미쿠 나 어디서 본 거 같아 이거. 이거 막 결혼한 애도 있고 이렇지. 아, 예, 맞아요. 어? 그 미래 이 친구가 그렇게 되려고 한다니까요. 애니 담요를 들고 다니고 막. 아, 그 추울 때 덮으려고 선 거고 그거는. 담요 있어? 아, 있긴 한데. 봐봐. 봐봐. 애 돈 빌려서 막 사고 그래요. 줘봐. 아따갑다. 아, 이런 거 뭐 괜찮네, 예쁘네. 아니, 나 진짜 좀 자괴감 들거든, 좀. 그거를 사람만 돼서 이거 펼치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왜 뭐 어째서? 이 중에 누가 미쿠장이야? 가운데요. 가운데가 미쿠장이야?
야, 근데 나는 이게 보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 일본 애니는 다 비슷하지 뭐. 눈크기가 좀 다른 거지. 솔직하게 왜 좋아해? 좋아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 봐. 노래 듣다가 노래 일본 노래 좋아가지고 만화도 보다가 그래서 OST 듣고 그 정도? 그 노래 다 외워? 부르긴 하는데 그거 잘 몰라 잘 몰라요. 노래방에서 엄청 불러. 아유. 엄청 부른다고? 그러니까. 해봐 대충. 한 소절만 해봐. 아니, 잠시만, 아니, 한 소절만 해봐. 한 소절 해봐. 맨날 하잖아. 미쿠비쿠 시테 미쿠비쿠 시테. 근데 얘는 덕후 아니야. 덕후는 절대 쑥스러워하지 않아. 너 왜 미쿠상이 너 지금 창피해? 네? 창피하냐고. 아유. 네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신 있게 해야지. 야 너는 좀 받아줘. 그러니까 군대가도 너무 깊어질까 봐 이 친구가. 아이 그런 얼굴에 그냥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스타일이야. 딱 봐도 그지. 맞아요. 그저 야 진짜 오타쿠는 이 정도 여기 방송 올려면 막 안고 오고 여보 이러고 막 뽀뽀하고 막 밥 먹다가 나 빨리 가야 돼 왜냐면 그거 기다려 뭐 그런 걸 좀 그런 호접해야 나 지금 그런 거는 왜 너도 좀 이해해줘라. 야 너가 더 스트레스겠다. 아니 고민이 뭔데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놀다가 친구 온 게 바로 쳤거든요 제가. 네네. 그 친구가 저를 발로 찰라 했는데 그때 딱 하고 뒤돌아왔는데 이제 거길 맞은 거예요. 근데 맞았는데 이제 야 기절을 했거든요. 거길 맞고 기절을 했어? 네, 근데 정계 정맥류라는 걸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별명이 고자가 된 거예요. 별명이 고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막 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고자예요, 막 이러고 저한테.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가방마 있나 보죠. 카메라 앞에서 봐야지 하게 되는 거. 지금 완전 회복됐어? 아, 다 회복됐죠. 어떻게 알아 그걸? 자연출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자주 나타날 수도 있고. 일로 와 병풍 뒤로 잡고 와봐. 아니, 병원 검사할 때 다 했어요. 야 그리고 너는 재밌는 거 좋아한다면 친구들이 받아줬어야 될 거 아니야. 고자라면 예 혹시 뭐를 시킬 거 있습니까? 이러고 이런 막 그걸 승화시켜서 받아줘. 그리고 지금은 니네가 이게 별로 괜찮아. 뭐 그래도 다 이해되고 뭐 서로 웃고 떠들고 이렇게. 니네 나이 먹잖아. 니네 우리 정도 나이 됐잖아. 어디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이런데 그때도 지금 그러면 그때도 그래. 네. 오랜만에 사람들 정장케 이렇게 와가지고 왔는데. 오 고자 왔냐 이러고. 누구 만나면 고자예요. 고자예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아직요. 친구는 나이를 먹어도 친구. 아직도 친구들만 만나면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 계속 이제 봤다 나중에 지친다. 그래서 진짜 친한 놈인데도 이제 이 나이 먹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진짜 친구 관계가 그때 되면 진짜 잘못하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습관 들여. 굳이 안 해도 될 장난 하지 말고. 야 민호는 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성한테? 아 별로 없어요. 인기 참 아이돌처럼 생겨가지고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머리 이마 좀 이렇게 한번 까봐. 잘 생겼어요. 까봐. 아니 이렇게 다 맞아, 제대로 까봐. 까봐봐 한 번만. 잘 생겼다니까. 못생겼어요. 잘생겼네. 너는 되게 잘생긴 얼굴이야. 아, 야, 니네들이 하도 놀리니까 얘가 못생긴 줄 알잖아. 아니 못생긴 게 아니라. 잘생겼지 그지? 그러니까 지도 즐기는 거 그냥 자기가. 자기가 민우야 중요한 거는 너는 친구들한테 평생 너는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될 거야. 원래 학창 시절에 캐릭터 있는 애들이 가장 그치 보고 싶고 그렇다. 나도 그렇거든. 착하다. 니네들 베스트다 내가 봤을 때. 이게 좋고 학교는 어딘데? 저 연세대 원주 캠퍼스. 연대 원주? 네. 뭐 전공학건데? 저 생명공학. 야, 생명공학을 전공한다는 놈이 친구 고자라고 생명을 존중해. 야, 씨, 얘한테. 너네 뭐 배우는 거야? 너무 공학적인 거 아니야? 일리가 없는 놈 아니야.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놈이 애한테 고자라고 멀쩡히 잘 된다는데. 그러니까. 야, 좋은 얘기만 해줘. 친구들 만나면 치사하게 칭찬해주는 게 더 쑥스럽고 더 재밌다, 근데. 칭찬만 해줘. 더 재밌어, 그게. 맞아. 너도 이거 길거리에서 피치는 말고. 안 펴요. 저 두산에서 공부하다가 추우면 그냥 덮고 그래요. 너 무슨 공부하는 거야? 아, 저 그냥 현재 한국사 1급이랑 JLPT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사는 왜 갑자기? 심심해서. 참 애도. 심심해서 한국사 하는데. 애도 정상은 아니야. 재미.
안시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안시성이요? 안시성을 지키던 장군 이름 얘기해봐. 누구야? 성주 양만춘. 공부하네. 공부하는 거 알아요. 이야, 씨, 깜짝 놀랐다. 난 너 이 얘기는 100% 모를 줄 알았는데, 아 얘 영화를 봤나? 혹시 이건 안시성? 영화 보면 얘 외우지 못해. 영화 보면 뭐예요? 강태중 이름 뭐야? 본명. 어? 이거 마침 내가 인정할게 너. 아. 얘도 정상은 아니야. 넌 알아? 이씨야, 이씨야, 이씨야. 이세민? 이세민? 오! 오, 오 너?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야 나는 얘가 공부한다고 그래서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았고. 걱정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갈 수 있는데 좋았어, 좋았어. 자기 하고 싶어. 야, 좋은 거 얼마나 많아. 이런 장점을 유도해 주라고, 친구들끼리. 이런 장점을 유도해 주라고, 친구들끼리. 네. 동네에서 트름 제일 잘해요. 동네에서 예. 트름 제일 잘해요. 아 그런 거 하지 마. 너는 눈 먹을 만하네. 야, 야, 몰라 괜찮아. 잘 가다가 왜 네가 네 스스로 네 자신을 낮춰. 너 트름 한번 했다 여기 지금 저기 불러야 돼. 환기시키고 다 해야 된다. 어우 여기 손 한번 나갔다가 그냥 불 거라 뭐 다 했었다 야. 그러니까 왜냐면 아, 별명이 재밌으면 막 불러도 되는데 너무 세. 이 별명 있어요. 아니 여자들 뭔데 얘 별명은 뭐야? 넌 뭐라고 불러? 얘 또치. 그래 그럼 예쁘잖아. 꽃이 정도야. 꽃 캐릭터 아니야. 세대가 닮아가지고. 강아지 이름 그렇지 마. 너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너한테 고자라고 그러지. 야, 그냥 둘이 그리는 대로 불러. 세대가리. 얘한테 세대가리가. 저를 꽃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꽃이. 네, 좋다, 니네끼리 아주 재밌게 잘 사네. 야, 이거 이제 오반기인데. 여기서 너네들 운명을 얘기해 줄게. 뭐 별명, 직장 다 들어가 있는 거 여기서 앞으로. 이대로 해. 이대로 해. 이대로 해. 어. 너 깨진 거 알아? 너 그거 맞는 거 아니니 진짜로? 최근에 봤어? 뭔가 깨지긴 깨져. 아니 주작이 아니잖아요. 더 났어? 다 났어 진짜로? 에? 아,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이거는 너네들 자꾸 그러면 우정에 금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았지? 네. 어, 조심하라는 거, 이거 경고야, 경고 문구야. 어? 친구들끼리 칭찬하고 좋은 얘기만 해줘도 시간이 모자르다. 네. 어? 네네. 나쁜 얘기하고 서로 싸우고 그럴 시간 없어, 어디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그 키 몇이에요? 그 키 몇이에요? 찾아봐. 다 좀 올리잖아요. 아, 원래 야, 이 키 더 올릴 게 뭐 있니? 키는 작은 애들이 올리는 거. 하여튼 열심히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 네, 잘 가. 수고하세요. 네. 아, 걔 무슨 자리 나가면은 걔가 좀 관심 쏠리고 막 그런 애 있으면은 막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 아 재밌지. 아유 저거 얼마 재밌겠어 지금. 20살. 20살 때 생각나요? 점프 뛰면 웬만한 건물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기타 같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몸이 진짜로. 아 그때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피지컬이 너무 좋았어. 스무 살 때는 정말. 형은 바꿀 거야? 뭘? 어떤 20대 청년이 하나 따와 형한테 내 젊은을 줄 테니까 당신 재산을 다 주세요. 10원도 안 남기. 아, 바꿔. 어? 왜 바꿔? 아니 근데 서장훈은 그대로 있어 그냥. 아니 근데 그 아니 젊어진다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제 더 이상 또 못하겠어. 그래 그게 된다. 이게 사람이 나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하트 깨진 거는 아 좀 그게 어제 그게 뻥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뻥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그거 검사요. 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친구랑 싸우지 않고 잘 지낼게요.